볼보 트럭의 추운 대형 트럭 FE와 FL 트럭의 저속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하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우선 저속 크루즈 컨트롤에 대한 장점은 차량 운행 중 저속으로 꾸준히 주행하는 상황에서 가속 페달의 조작 없이 운행이 가능하여 편리성이 증대되며 RPM 조정 버튼을 이용하여 속도를 증속 또는 감속할 수 있습니다. FE 차량의 경우 기어 변속을 통해서도 증속과 감속이 가능합니다. 저속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900rpm 이상인 조건인 상태에서 세팅 버튼을 누르면 기어는 A 모드에서 M 모드로 변경되며 디스플레이 아래 부분에 세팅 완료 표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당연히 가속 페달도 해제해야 합니다. 세팅 후 속도의 증감속이 필요한 경우 RPM 조정 버튼을 통해 속도를 조절할 수 있으며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버튼을 누를 시약 50rpm의 속도의 증감속이 이루어집니다. 또한 FE 트럭은 기어 변속을 통한 속도의 증감속 또한 가능합니다. 작동 중 브레이크를 밟거나 저 RPM인 경우 자동으로 해제되며 작동 조건이 미흡한 경우 엔진 속도를 높이세요라는 문구가 디스플레이 상에 나타납니다. FL 트럭의 저속 크루즈 세팅 방법과 속도의 증감속 방법은 FE 트럭과 동일합니다. 다만, 속도의 증감속 시 RPM 조정에 의한 방법은 사용할 수 있으나 FE 트럭처럼 기어의 변속을 통해서는 속도의 증감속이 불가능합니다. 작동 중 브레이크를 밟거나 저 RPM인 경우 자동으로 해제되며 작동 조건이 미흡한 경우 엔진 속도를 높이세요라는 문구가 디스플레이 상에 나타납니다.